반갑습니다. 비오근의 종가선정상 3월 15일입니다. 월요일에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에 코스피 0.28% 밀렸고요. 코스닥은 0.15% 올랐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들 한번 또 찍어볼까요? 자, 잉크테크를 먼저 좀 보고 있습니다. 시총 966억, 액면가 500원이고요. 예, 1600만 주. 자, 저는 뭐 지난 주인가요? 그냥 연습용으로 조금 사봤는데 수익이 좀나 있습니다. 자, 잉크테크 미원홀딩스에서 지분 13.3% 취득, 제3자 유증으로 120억 원. 예, 이렇게 들어오네요. 자, 잉크테크를 왜 미원에서 들어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잉크테크, 여기 뭐 하는 회사인가요? 여기 이제 예전부터 유명한 회사인데. 자, 프린트죠.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프린트 사업을 주로, 잉크, 그렇죠. 잉크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예, 2020년부터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고 있네요. 턴어라운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미지 프린트 생산, 투명 전자 잉크, 요거 옛날에 좀 유명했었는데, 투명 전자 잉크. 예, 그 다음에, 프린팅 시스템. 네,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 회사의 어떤 그 미래를 좀 낙관적으로 보게 하는 것은 나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잉크 이렇게 돼 있어요. 나노텍이 연관이 되죠. 나노 기술, 미세한 기술을 미세한 부분에서의 어떤 기술을 그렇죠, 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리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는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보시다시피 차트 한번 보실까요? 차트를 보면은 뭐, 예, 한때 영광을 구가한 적도 있었으나, 네, 여기 상장 고점 라인으로 보면 되겠고, 요 라인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상장은 2002년도, 예, 오래됐네요. 그러니까 뭐 거의 뭐 2002년 2월이니까. LG 생활건강하고 거의 비슷한 때 들어왔나 봅니다. 그렇죠? 예, 상장 고점이 12,000원대 있고요. 그 라인이 지금 굉장히 고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죠. 이 라인. 그러다가 이제 예, 한번 시세가 그 자리에서 W로 뛰면서 생명선 뛰면서 어디까지? 예, 35,000원까지 나왔었는데 쌍봉 맞고 상단 채널 맞고 예, 생명선 맞고요. 월봉입니다. 예, 상단 채널 맞고, 대책 없이 그러죠, 대책 없이. 여기 생명선 2가 출현하고요. 참긴 세월 동안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2013년 그렸던 이 35,000원 고점에서, 야, 예, 한 7년, 8년 정도를 주가가 박박박박 깁니다. 뭐, 또 그럴 것이 뭐, 실적을 못 내면 주가가 길 수밖에 없는데, 자, 아무튼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가선이 검정색으로 바뀌고, 예, 하단 채널 부근에서 저가 매수가 뭐 들어오겠죠. 누군가는 여기 보면은 75 라인, 75 라인의 근처에 와 있고요. 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5,000원, 그리고 이제 최저점은 2,500원. 자, 그렇게 돼 있고. 예, 이제 슬금슬금 이제 주가가 바뀌는 자리입니다. 지금 이제 제3자 배정 유증도 들어오고, 그렇죠. 미원에서, 미원홀딩스에서. 자, 유의할 만한 사실은 생명선을, 이제 첫 돌파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위에서 바운스가 나오죠. 바운스. 3,800원 부근에서, 생명선을 처음으로 띕니다. 머리로 맞을 때가 2014년 5월이었고요. 이때. 참 유구한 세월이 지났습니다. 예, 머리를 맞고 2만 원에서 예, 굉장히 오랜 기간 밀렸고 주가는 2,500원. 예, 처절하게 예, 바닥을 키면서 정말 참
퇴출도 안 되고 살아남았어요, 아무튼. 자, 근데 이제 슬슬 뭔가 때가 되는 듯한 느낌입니다. 자, 보시면. 예, 이건 샘플이에요, 그냥요. 사실은 얘기 아니고요. 자, 생명선 돌파하는 게 3600, 뛰는 게 3900, 자, 생명선 2가 8700에 있습니다. 일단 거기까지는 뭐 열렸다고 봐야 되겠죠. 자, 거기까지는 열렸다. 8000원은 구경하러 일단 한번 무조건 갈 텐데. 그라인 넘는 게뭐 그렇게 쉽진 않을 거예요. 자, 근데 행여 이거 그냥 이렇게 돌파하면 추가 매수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요. 예. 마음 놓고 사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나 그림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예, 물론 이본 주식이나, 예, 주주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나, 35,000원에서 2,600원까지 10분의 1 동가리 이상이 났고, 충분히 바닥을 기었고, 그렇죠? 유증이 지금 들어오고, 자금은 어느 정도 들어왔고, 확보가 됐고, 새로운 기술로, 예, 무장이 되고 있습니다. 나노잉크. 자, 그리고 이제 그 테마가 지금 묶여 있죠. 그래핀 테마죠. 그래핀 테마. 2021년 3월 11일자 조선경제라고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제 잉크테크 국일 제재가 그래핀 테마로 묶여 있는데요. 예, 뭐 한번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핀이란 연필심에 사용되는 흑연을 원료로 하며 탄소 원자로 만들어져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구리보다 100배 이상 전기가 잘 통하고 실리콘보다 100배 이상 전자 이동성이 빠르다. 아, 그러면서 강도는 강철보다 200배 이상 강하다. 꿈의 신소재죠. 꿈의 신소재 그래핀. 자, 진입 장벽이 꽤 있고, 그러나 이제 이게 이제 사실상 사용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많은데, 자, 이 잉크테크가 갑자기 이 그래핀 관련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정확하게 연계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동안에 또 많이 오른 종목도 있죠. 국일 제재 이런 거는 많이 올랐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핀이, 그렇죠, 연필심에 들어가는 흑연, 예, 탄소, 예, 검은 숯가루 같은 탄소가 과연 세상을 바꾸느냐, 어떻게 바꾸느냐, 예, 재밌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차트로 조금 진입을 해놓고 수익이 나온 상태에서 조금 느긋하게 한번 그 수익을 기반으로, 저는 뭐 3,000원대 중반에 들어갔으니까요. 3,000원대 중반 정도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D 칩스. 야, 이름에 칩스가 들어가 있는 애들을 조금 잘 봐야 됩니다. 이런 말씀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AD 칩스죠. AD 칩스. 최고가 17,000원, 여기 두 번째 고점 18,000원, 아, 12,000원, 그리고 저점은 하단channel 650원. 아, 이거 말도 안 됩니다. 그렇죠. 600원, 700원. 하단channel이죠. 하단channel. 700원에 지금 요런 채널링이, 하단channel이 지금 있고요. 아, 거기가 최저가인데 700원. 여기서 올라타죠. AD 테크놀로지. 지금 일단은 여기까지 턱걸이는 됐는데, 예, 저기 생명선 2가, 아, 요것도 멀지 않네요. 2600원에 있는데, 지금 1660원. 일단 거기까지는 열린 것 같습니다. 턱걸이를 했으니, 일단 뭐 생명선 2까지는 한번 달려보자, 이 기회에. 그런 드라이브가 가능할 것 같은데. 자, AD 칩스. 자, 아, 참, 모진 세월을, 얘도 시장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자, 이런 그 소형 반도체 그 설계 하우스들이 좀 빛을 발해야 될 텐데요. 예, EISC, MCU, Core RIP. 아, 요거 이제 많이도 울고 먹기는 했어요. 오래됐어요, 기술 자체도. 아, 근데 진짜 좀 제대로 실적과 연결될 수 있는 빛을 좀볼수 있겠느냐, 한번 기다려 보죠. 지금 뭐 자동차용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반도체가 수요가 지금 폭증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자동차 반도체 만드는 업체들은 지금 뭐 초호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예, 생활 가전이라든가 생활 전반에 이런 MCU가 많이 탑재가 되고 수요가 예측이 되는데, 자, 과연 AD 칩스 같은 업체들, 원천 기술이 좀 아깝긴 한데, 예, 이걸 좀 어떻게 좀, 예, 실적으로 잘 연계를 시켜야 될 텐데요. 기다려 보도록 하겠죠. 한번 좋은
느낌을 가지고요. 자, 그다음에 아주 아이비 투자. 아주 아이비 투자는 제가 이름도 제가 이제 이름 참 잘 지었다.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었죠. 이름이 아주 좋다. 예, 아주 좋다. 여기 이제 그림이 좀 이제 난해하죠. 제가 여러 차례 보여드렸고, 신규 상장 종목 가운데 고점 돌파는 차트 우량주로 제가 이렇게 그림을 여러 차례 보여드린 바 있는데, 이제 이 구간은 딱 붙어서 안 보여요. 예, 지금 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한번 보시죠. 확대해서. 저게 상장 고점 라인이죠. 보시다시피. 이게 1,500원. 예, 그라인 머리로 맞고 떨어지면 답이 없다. 가만히 돌파할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그 위에서 들어가면 되겠죠. 1,500원이죠. 여기 동그라미 쳐놨죠. 돌파하는 자리입니다. 이때가 2020년 9월이에요. 2020년. 자, 돌파하잖아요. 예,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1,500원에 잡으나, 2,000원에 잡으나, 3,000원에 잡으나.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어쨌건 지금은 5,680원인데, 10,000원대 향해서 가겠죠. 아주 아이비 투자를 비롯해서, 요거는 이제 그 실적도 굉장히 좋더구만요. 제가 그래서 주식도 굉장히 많고 1억 주가 넘고 500원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말씀도 드린 적 있죠. 우스갯소리로. 이거 도대체, 그 벤처 투자하는 그 투자가, 아이비가, 왜 이렇게 돈을 잘 버나. 불가사의하다.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보세요. 2019년까지 나와 있는데 641억 매출액이에요. 영업이익이 200억이에요. 당기순이익이 163억이고 잘 벌잖아요, 이 정도면.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제 코멘트에 보면은 IT 융복합 바이오 헬스케어 요쪽에 주로 펀드를 결성하고 있다. 다양한 펀드를 여기서 이제 아마 많이 나오는가 봐요. 그래서 그렇겠죠. 이번에 손정이만 보더라도 쿠팡으로 돈을 얼마나 벌어 갑니까? 뿐만 아니죠. 테슬라, 그렇죠? 일론 머스크도, 뭐, 어디, 저기, 스웨덴에, 저기, 30대, 젊은 애들 둘이서 창업한 회사에, 무슨, 뭐, 소액 결제 회사라는데, 간편 결제 회사. 그렇죠? 뭐 유니콘 말고 또 뭐, 무슨 콘이 따로 있더구만요, 이름이. 그래서 뭐, 기업 가치가, 천억 달러를 넘었죠, 천억 달러를. 천억 달러를 넘으면은, 이거 뭐, 유니콘이 아니고, 무슨, 뭐, 무슨 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뭐, 그런 그렇죠.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도 그런 벤처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수익을 거둬요. 그래서 자신이 직접 회사를 운영하기도 하지만 여러 개 투자도 합니다. 유망한 회사에.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사실상 자신들이 하는 그 회사에서 벌어들이는 금액보다 더 벌어요. 투자를 해서 더 버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얼마 전에 비트코인 사서 번 그렇죠. 차익이 1조가 넘는데, 테슬라가 1년 동안 번 영업이익보다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야흐로, 그렇죠. 이 투자를 모르고서는 기업을 운영하는 것도 힘듭니다. 근데 이 아주 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도 잘 짰고, 수익도 잘 나오고 있고, 그래서, 야, 도대체 이 회사 CEO가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 이 회사를 운영하냐? 모름지기 아마 굉장히 회사가 젊을 것 같다. 젊은 에너지가 그렇죠. 보인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드렸는데 잘 나갑니다, 지금. 아주 아이비 투자. 자, 그래서 그 BTS의 빅히트. 그다음에 쿠팡. 그렇죠? 뭐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젊은이들의 세상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원대한 꿈을 가진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유리한 그리고 자신의 꿈을 펼치면서 어마어마한 부와 그렇죠 거기서 파생된 수많은 긍정적인 에너지들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예전하고 또 달라요. 알리바바 투자할 때하고 다릅니다. 손정희가 그때하고는 또 지금이 판이 완전히 달라졌죠. 자 그래서 우리라고 개인 투자자라고 해서 예, 그렇죠. 너무 겸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도 그렇게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미래에셋 무슨 박현주 회장이 그렇죠. 처음부터 박현주 회장은 아니잖아요. 적은 규모로 조그맣게 시작했으나 수십조, 수백조 자산을 불리는 그러한 거대한 회사를 일굴 수 있었습니다. 한국 같은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도 자 근데 이제 한국이
보시다시피 어마어마한 회사들이 탄생을 하면 대성 창투도 상관네요. 자, 창투주들 차트가 괜찮았거든요. 네, 그렇죠. 창투주들 뭔가 창투주들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는 그렇죠. 예, 뭐 뻔한 겁니다. 이쪽에서 주로 투자해 놓은 포트폴리오. 그렇죠. IP나 IT나 그 BT 융복합 이런 그 기업들의 어떤 상황이 좋다는 얘기겠죠. 자, 대성창투도 최고점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메인 카테고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서 몇 종목도 한번 찍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미원상사 뭐 끝도 없이 올라가요. 이건 뭔가요, 도대체가? 아까 미원홀딩스 얘기도 나왔는데 이 도대체 뭐죠 이거? 예, 이거 아시는 분좀 없나? 이거 왜 이렇게 올라가요? 야, 이 500억 영업이익 돌파하나요? 네, 뭐 돈이 잘 벌리는 모양인데 그거 말고 플러스 알파적인 뭔가 있겠죠? 예, 단순히 뭐 업황이 좋다던가. 물론 뭐 기본으로 그걸 깔고 하긴 하겠습니다만. 자, 예, 2차 전지 관련 뭐 디스플레이 반도체 안 들어가는 데가 없네요. 야, 그러네요. 영업이익이 당기순이익과 매출액 굉장히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좋네요. 자, 1조에 육박을 했습니다. 차트 초우량주. 야, 엄청나군요. 저생명선2 처음 나왔을 적에 뭐 저런 데서 캐치를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2006년 7년이요. 보십시오. 자, 생명선2 처음 나오죠. 자, 제가 이제 그 요런 종목만 또 따로 모아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 훈장이다. 생명선2가 월봉상 이렇게 나오는 거는 시장에서 20년 살아남았다는 시장이 자, 가슴팍이든 어깨든 이마든 붙여준 훈장이다, 훈장. 그렇죠? 생명선2입니다. 월봉상. 자, 만약에 거기까지 주가가 지금 높이 있죠? 내려와주면 너무 고마운 거고, 아유, 덥석 물면 되는 거고. 하다못해 생명선 이 원까지만 내려와줘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안 내려오면요. 그냥 이렇게 공중에서 붕 떠가면 어떻게 해요? 따라붙어야죠. 따라붙어야죠. 자, 근데 얘는 보시다시피 예, 저 정도입니다. 저 정도. 그렇죠. 아주 이상적인 장면이 연출이 되죠. 이렇게 상사 계급장 제가 말씀드렸었죠. 상사 계급장. 자, 월봉상. 예, 생명선 2, 생명선 1. 그리고 주가가 그 위에서 뭐 이렇게 뛰든 뭐 이렇게 W를 뛰든 이런 형태가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상사 계급장, 중사 계급장, 예? 원사 계급장. 아무튼 뭐 요렇게 그런 모습이 그려졌던 게 2005년 7년이에요. 네, 예, 그리고 생명선 한번 예, 그렇죠? 요때는 이제 그 2008년 금융위기 때니까 생명선 뛰죠. 이거는 뭐 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찬스고. 자, 아무튼 이렇게 됐습니다. 그림이. 그리고 그 이후로도 생명선 원을 뭐 한두 차례 밟아주는 것은 뭐 보너스 같은 자리네요. 2만 5천원 자리. 지금은 20만원. 자, 엄청난 그 성장주의 또 다른 면모를 보고 있습니다. 미원 이러면은 이제 뭐 조미료 만드는 회사인데. 아직도 이름은 미원인데. 자, 회사 내용은 핵심 화학, 종합화학회사로 변모를 한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2차 전지, 이런 전방 산업의 탄탄한 성장세를 등에 업고 엄청난 그 매출 다변화가 이뤄지고 있나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무슨 전문가 같은데, 아무튼 놀랍습니다. 이 미원 상사 주주분들 계시면 제가 축하, 박수 보내드립니다. 계신가요? 혹시 코멘트 보신 분 계시면 혹시 한번 달아주십시오. 뭐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부럽고 축하드립니다. 저는 한 주도 없습니다. 예. 2002년대에 좀 정신을 차렸더라면, 이런 걸좀 제가 공부를 했더라면, 2002년 월드컵 이후에 기회가 왔었죠. 자, 아무튼 그렇고요.
예, 저기 메인 카테고리로 돌아갑니다. 아주 IB 투자도 여기 올려놨네요. 차트가 너무 좋으니까. 자, 사이토젠 3.51%. 자, 라이센스 나웃을 기대해 봅니다. 사이토젠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사이토젠이, 예, 영업 손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자, 중요한 거는 라이센스 나웃이다. 라이센스 나웃. 어디서 나올까요? 사이토젠.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자, 발행 주식 참 적네요. 500원에 560만 주. 완전 품절주. 셀리버리, 제넥신이고요. 제넥신 좋은 자리 같습니다. 굉장한 매수 찬스 같죠? 주봉으로 보니 그래요. 두 개의 생명선상으로 회귀를 했다. 이게 웬 떡이냐? 앞전에서처럼 저렇게 생명선 투치고 내려갑니까? 예, 그럼 너무 고맙게요. 이렇게 또 내려간다고요? 그럼 너무 고마운데 또 그렇게 될까요? 아마 요 정도가 아니겠는가? 역시 알테오젠이죠. 알테오젠 또 다른 라이센스 다웃을 기대할 만한 종목. 이미 초단위에. 그렇죠? 나왔죠? 뭐, 여러 개 나왔죠? 여기는 한두 개 이상 나왔나요? 네. 특허 강화로 독주 발판. 예, 독주입니다. 독주. 자, 알테오젠. 아, 예. 알테오젠 엄청난 회사죠. 바이오 시밀러와 바이오 배터를 같이 합니다. 저는 이런 회사 처음 봤어요. 이거 하나만 하기도 힘들어요. 사실 솔직히. 그렇죠? 여기는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왼팔, 오른팔. 예, 그렇죠. 바이오 배터 나오죠. 여기 보세요. 바이오 배터 사업과. 보세요. 예? 바이오 시밀러 개발 사업을 영위 중.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대단한 기술력이고 자신감인 것 같아요. 하나만 해도 돈과 인력과 어떤 기술력이 만만치 않아요. 근데 얘는 바이오 배터도 하고 바이오 시밀러도 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하이브리드합니다. 약간 변종이에요. 시장에. 그렇죠. 일본 말이긴 합니다만 길이 나죠. 길이 나. 특이하죠. 아주. 그래서 이거 일 냅니다. 이미 일을 냈는데, 자, 4조 2천억인데, 10조 단위로 가자는 얘기죠. 10조 단위로. 알테오젠이 일단은 가장 앞서 있는 것 같죠. 10조. 바이오 벤처 쪽에서는. 자, 여기 위에 있는 애들 잘 봐야 되면 사이토젠 3천억인데요. 얼마 차트가 좋으니까 위에 올려놓고. 사이토젠, 셀리버리, 제넥신, 알테오젠. 뭐, 그렇죠. 그 외에 또, 몇몇 업체들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요렇게 요런 애들이 한번 기대를 해볼직하고 TNR 바이오페 고점 넘어가죠. 예, 월봉상 주봉상 예, 슬금슬금 넘어가고 있어요. 주봉도 좋은 모습입니다. TNR 바이오페 1800억밖에 안 되고요. 고령자 좋고요. 제우스 여전히 좋고요. 칩센 미디어 아 이거 뭐 이거는 예 차트를 제가 어젠가에 그저께 찍으면서도 감탄사를 연발했는데 이야 차트가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그렇죠? 예 전체적인 차트 자체가 이제 뭐 이게 뭐라 그러나요? 상승 삼각 패턴이죠. 상승 삼각 패턴 맞습니까 여러분? 예, 저점 이렇게 높아지죠. 여기 하나, 둘, 고점 하나, 저점 두 번째, 고점 두 번째, 저점 세 번째, 이제는 그 고점 타고 날아갑니다. 이런 그림을 글쎄요. 이런 조그만한 종목에서 보게 되는데 참 신기한 장면이고요. 잘 봐두십시오. 자, 이런 그림이 나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 물량이란 얘기인데 평당가를 얼마를 쳐주면 되나? 뭐 9천원 쳐주면 아무리 비싸게 쳐줘도 9,000원에는 누가 어마무지하게 담았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은데, 연봉으로 볼까요? 연봉으로. 연봉으로 보면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뭐 바가지 하나만 이렇게 나오네요. 예, 뭐 8,000원. 연봉으로 보면 뭐 8,000원. 8,000원이나 9,000원이나. 자, 칩센 미디어. 정체가 뭘까요? 연구를 한번 깊이 있게 한번 해보고 싶은
예, IP, 비디오 IP 라이선스. 자, 낮은 해상도를 고해상도로 업스케일링 해주는 슈퍼 레졸루션 기능. 매출 본격화. 야, 사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뭐 FHD TV에서 지금은 이제 4K 시대다. 4K TV가 보급이 많이 됐고 이제 8K, 8K까지 개발이 돼서 보급이 슬금슬금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죠? 컨텐츠가 없어요. 아무리 집에 집집마다 4K TV가 들어가 있으면 뭐 합니까, 여러분? 예, 거기까지 들어오는 그 소스가 컨텐츠가요. 4K 컨텐츠가 별로 없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방송국의 어떤 그 환경을 봐도 그렇고, 뭐 유튜브를 들어가 봐도 그렇고요. 제대로 된 4K 컨텐츠를 즐길 거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낭비죠. 4K TV나 모니터는 많이 보급이 돼 있는데, 거기에 딱 들어맞는, 1대1로 딱 들어맞는 4K 컨텐츠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도 대다수의 영상 제작 그 시스템은 FHD에 맞춰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4K TV에다가 FHD 영상을 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블러가 나오죠. 영상이 흐릿해져요. 그렇죠. 신발을 큰걸 신은 것 같아, 아기가. 쉽게 말하면 이제 10살짜리 뭐 5살짜리 꼬마가 아빠 신발을 신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복을 입고. 안 어울리죠. 그러니까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 FHD 소스를 4K에 맞게 업스케일링 해주는 이런 기술이 필요하겠죠. 여기 보면 슈퍼 레졸루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그 AI 기반 인공지능 기술들이 발전을 하면 기존의 FHD가 이거 분명히 FHD고 4K 영상은 아닌데 4K TV에서 봤을 적에 FHD를 FHD로 보는 것보다는 월등한 화질을 볼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4K 컨텐츠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어떤 그 기간 동안 커버를 해줄 수 있겠죠. 이러한 업스케일링 기술로. 예. 마치 뭐 제가 영상 전문가인 양좀 떠들어 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럴까요? 칩셋 미디어. 거대한 상승을 예고하는 듯한. 이미 스타트를 끄는 것 같아요. 12,000원 라인에서.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가 있네요. 칩셋 미디어 기대가 되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이제 슬슬 마무리 해야 되겠습니다. 대성홀딩스, 바디텍 매드. 예, 이렇게 찍어보고. 뭐또 많이 오른 희한한 종목들이 있나 한번 보고요. 예, 우주 일렉트로 다시금. 예, 자세를 잡네요. 이름도, 얘도 이름은 좋은데. 아주 IB 투자처럼. 자, 우리 기술 투자. 예, 뭐, 비트코인 올라가니까. 뭐 올라가는 거고. 필룩스. 박셀바요, 피플바요. 피플바요는 많이 망가졌네요. 메리톡스 이렇고요. SB인베스트 이게 좋은 자리입니다. 지금 하단 채널 주봉상 W로 뛰는 자리. SB인베스트 좋은 자리네요. 자, 이렇게 벤처 투자하는 회사들이 그렇죠. 슬금슬금 또 쿠팡발 호재뉴스로 덩달아 살아납니다. 부산산업이고요. 네이처셀 오늘 많이 올랐고, 젠벡스, 마크로젠. 자, 마크로젠. 예, 마크로젠. 네, 뭐이 정도로 오늘 쭉 찍어봤습니다. 여러분 뭐 예. 얘는 예, SKC는 이제 거래 중단돼 있고요. 두산 퓨어셀 중근당 바이오 좀 내려오고요. 펄 어비스 잘 나가죠. 게임 회사 어딥니? 검은 사막 이런 건가요? 모르겠네요. 자, 크린앤사이언스가 성장을 멈추질 않네요. 주가가요. 물론 뭐 2천억밖에 안 되는데 계속 올라가네요. 필터 그렇죠. 필터. 자, 필터, 이제 내일부터 이제 또 중국발 미세먼지가 마구 밀려올 것 같은데, 여러분, 예, 마스크 잘 사용하시고, 자동차 필터도, 때맞게 잘 갈아주시고요. 그래서 이 미세먼지로부터 좀 우리의 소중한 폐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크리넨 사이언스를 찍다 보니까, 갑자기, 오늘 이제 부산 갔다 오다 보니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내일부터
미세먼지가 한국에, 예, 들어온답니다. 조심하시고. 자, 마지막 현대통신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현대통신 제가, 예, 차트가 괜찮다고 말씀을 몇 차례 드렸었죠. 여기도 올려놨었는데, 없네요. 예, 이거 저기, 예, 봐야 됩니다. 예, 927억. 외국인 지분, 예, 어떻게 되나. 자, 보십시오. 생명선투 반등 월봉상. 너무 멋진 자리, 아름다운 자리. 거기가, 아, 자기상장 고점하고 연결이 돼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요. 5,000원요. 너무 좋은 자리죠? 지금 생명선 격하게 돌파하고 있죠? 자, 이거 고점 돌파해서 가는 종목 같아요. 14,000원에 있는데요. 자, 과연 언제 저거 돌파하고 주가 신기원을 이룰까? 2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 가나요? 예,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현대통신 멋진 차트 월봉 감상하시면서 오늘 월요일 비오근의 종가선 영상 마무리합니다. 자, 30분 금방 갔는데요. 저 나름대로는 나름 열심히 준비했는데 어떠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미흡해도 양해를 부탁드리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오늘 여기 많이 들어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자, 사람이 앞으로 언제 발등만 쳐다보고 있을 순 없죠. 멀리도 한 번씩 내다봐야 되는데, 그렇죠. 미래를 좀 내다보면서 좋은 종목들 미리 잘 발굴해서 포트폴리오 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인사드리겠습니다.